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이렇게 요즘 즐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 핸드폰이 빛에 그 화소를 담당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부분이 이렇게 번져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저녁 시간이고, 저희 캠핑장은 이렇게 위에 전등을 켜놓고 있는 상태고, 하절기라고 6시쯤 되었는데, 6시 안 되었나?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벌써 밖이 껌껌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다육이를 오늘도 이제 2개 정도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잘 키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캠핑장에서 다육이 사이즈만 키우고, 여기서 이제 큰 화분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내가 규모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잘 분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찐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이들은 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지만, 그때그때 또 어여쁘게 봐주시고, 또 제가 키우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는 모습과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고요. 이 아이는 양진입니다. 똑같이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 다육이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이 아이들이 들판에서 자라거나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분에서 키우는 만큼 어느 정도는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크게 쓰지 않아도 이 화분, 작은 화분, 큰 화분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분을 딱 맞는 사이즈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유 있고 큰 화분도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화분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물거품 티가 나는 아이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도 물이 좀 고프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로라. 이 아이는 물이 좀 고픈 상태예요. 겉잎이 지금 말랐죠? 물이 조금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육이들은 그렇게 물이 고프거나 한것 같지는 않은데, 물이 좀 고프다 싶은 아이들이 이제 속속 속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굶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그건 식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 물 너무 굶기지 말고 물을 줍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이 아이가 아파서 물을 못 주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건강한 상태의 다육이들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물관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하면 햇빛도 쐬야 되고 할거 많잖아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꼭 필요하니까 해도 잘 보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세베리아, 스파트필름 이런 거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집 안에 놓고 키우잖아요, 관엽식물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못 키웁니다. 제가 키우면 금방 죽어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기를 잘안 해주는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핑장에 나와 있는 게 어쩌면 딱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든 화분이거든요. 이 아이 화분 자랑하려고요. 요거 제가 이렇게 타원형 화분으로 만들었는데, 이 실루엣이 지금 이 네모난 솜물레 화분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가
너무 비좁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앉히니까 이 아이 수영에 딱 맞는 화분으로 앉혀져 있어요. 사실은 조금 크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 조절 잘해서 이 안에서 무르거나 썩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화분에 작은 다육이를 앉혀놓으면 이 아이 화분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물 조절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했었었는데, 물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물이 늦게 말라서 뿌리가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큰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 다육이의 비율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저보다는 다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당인금도 입장이 아주 무슨 천사의 날개처럼 엄청 크다가 이렇게 다져지는 중이고요. 요아이 선라이즈 원래는 두개 합식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합식이 안 돼서 따로따로 여기 주황 화분에 하나, 저기 지천분에 하나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둥근잎빛이 철화일 거예요. 백봉 철화인가? 둥근잎빛이 철화였던 것 같아요.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요 아이들. 여러분, 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요 안에도 살아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잘못 줘서 씨앗들이 다 쓸려나가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때를 잊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꽃이 또 사이즈가 엄청나요. 더 크지는 않은데 사이즈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꽃대 관리를 잘못하면 진딧물이 낀다거나, 깍지가 낀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거보다는 대가 조금 더 길게 나오면 잘라줄 생각이에요. 잘라야 됩니다. 가을에 꽃 봐서 뭐 하겠습니까? 가을에 볼수 있는 꽃은 저기, 코스모스 같은 거. 밖에 나가서 보면 되지요. 다육이 꽃은 봄에 실컷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꽃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 이런 거. 사회파, 코노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꽃을 피우거든요. 어제보다 요아이 지금 더큰것 같아요. 꽃멍울이가. 노란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50령 옥이라는 아이인데요. 요아이도 노란색 꽃이 피어요. 참 청순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꿀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꿀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요. 키친 마커라고 하는 펜이 있어요. 그 키친 마커 펜은요. 주방에서 주로 쓰는데, 반찬통에 왜 반찬 이름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키친 마커로 써놓으면, 뭐, 갓김치, 열무김치, 묵은지 이렇게 써놓으면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경우에 키친마커라는 펜을 쓰는데요. 그 키친마커라는 펜이 저기 물에는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의 이름표 주로 네임펜 쓰시잖아요. 근데 네임펜에 물이 닿으면 탁 쓸려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키친마커 펜은요, 물은 안 쓸려가요. 근데 주방 세제로 지우면 지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육이한테 주방 세제 뿌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방 세제 대신에 깍지벌레 약이라든가 이런 약품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냥 물로만 아이들을 케어할 경우에는 키친마커가 이름표가 지워지지 않는데 도움이 꽤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키친마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키친마커 하나 사다 놓고 다육이 이름표를 써야 되겠어요. 이름이 지워져서 나중에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얼굴 개성이 뚜렷하니까 확인하기가 편한데요. 창 같은 경우 이렇게 돌려서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들 보이시나요? 색깔 다르고 저기 다른데 이파리가 좀 다른 느낌이 조금 나는데 요 아이들은 이름표가 없어지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표가 지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친마커와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육이들이 한참 예쁜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저는 오늘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다육이를 보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온도가 22.5도예요. 제 거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이 기온이 맞을 텐데 사실 저는 반팔 입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모기가 웬 말입니까? 키핑탕에 들어와서 다육이를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모기가 물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씨에 모기 뜯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는 잘때 많이 물렸습니다. 모기 안 뜯기게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